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온 문재인 정부. 제조업의 침체, 고용의 어려움, 대외유권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연설을 통해 외제하지 않는 고용을 이야기하셨지만은 현실은 여전히 고용하지 않는 외제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를 일상적으로 패싱하고 독단적인 대통령 정치로 일관해온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내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라는 적대의 정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시설이 도저히 가인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선언과 군사 합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아랑곳 없이 대통령이 폭탄으로 비준을 강행하고 심지어 지향적 대통령들을 넘어서자는 대응마저도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켜버린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는 점을 새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과 배제가 아니라 이제라도 독단과 독선을 벗어난 참된 포용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